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루입니다. 저 오늘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관련주에 대한 부분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뒤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중요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요 삼성전자, 삼성 봇에 대한 내용이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요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서서 우리가 나무가에서 생산하는 3D 센싱 카메라 관련해서 자율주행 시간에 한번 배웠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로봇에 대한 얘기들이 다시 한번 더 시장이 이슈가 되면서 오늘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 자, 삼성전자에 대한 로봇 사업화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격상을 해서 로봇 사업팀으로 격상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요 밑에 있는 요 내용입니다. 자, 작년에는 이제 소비자 가전 부분에 내에 하나에 대한 TF팀으로 신설이 되었었는데, 그것이 소비자 가전 부분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격상되면서 지금 하나의 로봇 사업팀으로 구성되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요거는 이제 CES 2021에서 이제 선보였던 삼성 봇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소비자 가전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좀더 확장시켜 나가기 위한 M&A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림 같이 한번 보면, 현대차에서도 2020년도 말에 지금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전 세계에서 로봇 사업의 지존, 절대 지존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현대차가 얘기를 했던 것이 로봇 사업과 자율주행,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에 대한 이런 세 가지 연동시켜가지고 세계적인 자율주행 회사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로봇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일단은 공장 자동화라든지 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주들이 먼저 로봇 관련주가 될수 있습니다. 뭐 삼익THK라든지 또는 RS 오토메이션, 그리고 이제 SM코어,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효림로봇,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 오늘 상한가를 갔던 유진로봇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종목군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관련주가 될수 있는데, 자, 이렇게만 이 로봇 관련주로 국한해서 보면 종목군들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단순하고 재무 구조가 조금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것을 조금 더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인텔이 자회사 모빌아이를 통해 가지고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던 부분이었죠. 마찬가지로 모빌아이에 대해서 올해 매출은 40%가 성장할 전망이다. 자, 2017년부터 삼성전자 꾸준히 자율주행 관련된 투자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자율주행이라는 것도 큰 개념에서 바로 로봇 사업에 대한 한 축이 될수 있는 부분이라고 시장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로봇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배달 로봇을 지금 현재 구현을 함으로써 로봇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이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거고, 현대차 그룹은 직접적으로 M&A를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기업들에 대한 이런 투자들, 지금 자동차 기업과 그리고 IT 기업들이 상당한 투자를 하는 분야가 결국에는 로봇 사업과 자율주행으로 한 가지 더 건너뛰면 바로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삼성전자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어떤 움직임을 지금까지 보여왔을까라는 부분인데, 자, 2017년부터 자율주행에 대해서 본격적인 투자를 해왔었는데, 2021년도에는 자율주행 라이다 개발을 착수하면서 5년 뒤에 상용화를 목표로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상당히 진심인 것이, 2017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는데 연마다 3,500억에서 약 5천억 가까이를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먹거리가 될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들어간다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자,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이 확대가 되면서 전기차라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필수적인 내연기관에 중요한 것은 엔진이었다면, 우리가 전기차 시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모빌리티, 인포테인먼트가 훨씬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이런 것들이 중국 내에서도 샤오미라든지 또는 화웨이 같은 업체들도 여기에 달려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판단해요. 그러면 우리가 로봇이라는 부분으로 국한되어서 보면 이것이 하나의 테마로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로봇이라는 개념의 하위 개념이 될수 있는 자율주행이라든지 모빌리티에 대한 개념까지도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이 개념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힌트가 바로 오늘 소비자 가전 분야 내에 있던 이런 로봇 사업팀을 지금은 끄집어올려서 승격시켰다라는 삼성전자에 대한 판단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상당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자율주행 관련해서 얼마 전에 봤던 그런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자, 우리가 2022년 그 CES 2022는 요번에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요번에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오토모티브가 핵심적인 키워드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 나오는 이런 기업들이 현재 CES 2022에 참여할 예정인 기업들인데, 자, 기업들이 어때요? 대부분 다 IT라든지 자동차 기업들이 상당히 많다, 그죠? 자, 그런 부분 자체를 보고, 그런지 코로나가 확산되더라도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형성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에 대한 개념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런 구간으로 지금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난 이슈가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나무가라든지 또는 하이빈 시스템이 오늘 신고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그리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기업들도 지금 크게 급등하는 모습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마세 동훈아나텍도 좋은 모습이었고, MCNEX, 그리고 유진로봇은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도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요 종목군들 한 번씩 보면서 앞으로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볼수 있는 기업들이 오늘 유진로봇이 상한가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는데, 자,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한가를 갈수 있었던 것이, 자, 최근까지도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여전히 박스권은 4,500원 단 위에 잡혀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4,500원 정도 밴드까지는 쉽게 그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정에 대한 양상을 좀 보일 수 있다고 보고요. 자, 에이테크 솔루션은 봐야 되겠죠.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 장중에 13%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안에 내용을 보시면 어때요? 삼성전자가 현재 15.9%에 대한 지분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 자체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소비자 가전이 아니라 로봇 청소기만이 아니라 자율주행 관련된 모멘텀을 가진다면 충분한 또 직접적인 관련이 될수 있는 기업이 이런 기업이다.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이비엔 시스템도 오늘 신고가를 가면서 지금 3D 센싱 카메라에 대한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움직임을 보여왔고요. 자, 마찬가지 나무가도, 자, 우리가 공부했을 때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봇, 우리가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3D 센싱 카메라를 납품한 기업이라고 했죠. 그런 것들이 로봇 사업팀과 엮이면서 오늘 또다시 한번더 급등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18% 장중 고점을 또 형성하는 그런 움직임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자체, 그리고 로봇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는 시장에 대해서 상당한 이슈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 많으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텔레그램 평생 무료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정보도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더 좋은 기업들, 더 좋은 정보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